비틀거릴 수도 있는 임피와 임피 그리고 120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의 준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경기 로딩 중이네요. 바로 첫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 SSD와 함께하는 월드 사이버 게임즈 2020 커넥티드 서울 상하이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 경기씩을 다 치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다들 손은 풀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심리적인 압박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패를 가지고 있는 선수와 뭐 1승을 가지고 있는 선수 조금 날이니까요. 네. 120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A조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장재호 네. 선수 상대로 승리를 이미 거뒀기 때문에 그쵸. 오늘 최민코 선수 상대로 이기기만 한다면은 거의 확정급으로 갈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올라가는 네. 정말 막 경우에서 말도 안 되게 막 웬만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네. 그 웬만하면이 큰 대회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론. 최미코 선수도 여기서 만약에 이겨버린다면은 그렇죠. 장재호 선수 상대만 남는 건데 네. 자 이거 120 선수가 지금 일단 선 크립트 그러니까 크립트하고 이제 알타하고 같이 있는 빌드거든요. 이러면 이러면은 멀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크립트 로드가 크립트 로드가 드디어 나오네요. 딱지 딱지 크립트 로드. 네, 저희가 이제 이게 한 5일차 중계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1, 2, 3, 4, 드디어 5, 크립트 로드를 보는 느낌이에요. 5일 만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는 빌드고 영웅이기는 네. 한데 WCG 안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적이실 거예요. 오랜만에 막 이렇게 돌리다가 뭐야 이거 O3하잖아. 잠깐 볼까? 뭐지? 선크론가 노는 건가? 이거 O3 그래픽이야? 뭐야 이거? 크립트 로드가 나와? 뭐야 이거 한 세네 번은 나올 거예요. 뭐야 카오스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들 테고. 많이 나갔죠? 네. 네. 자 어쨌든 9일까지 뽑아주면서 이제 멀티를 하기 위한 굴의 숫자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저 채팅창에 보니까 비크님이 오늘 뭐 안 봐도 비디오겠구만. 보셔야 될 거예요. 모릅니다. 오늘 경기도 장난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먼저 시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네, 이거 해골 혹은 이제 풍뎅이, 네. 소환풍뎅이라고 하죠. 그렇죠. 비틀들을 좀 뽑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는 모습입니다. 워리어 템이 클러류가 좀 나와줘야 돼요. 네. 소환물 빨리 처리하는 거 클러 좋아요. 네, 소환물 빨리 클리어하는 부분에서도 저 클러가 상당히 그렇죠. 좋거든요. 평타가 짱이에요. 그렇죠. 네. 저 이러면 비틀을 이용해가지고 좀 쉬운 사냥. 그러니까 언데드가 멀티를 이렇게 그냥 싹 던지는 그림에서 가장 좋은 점은 그냥 던져놓고 바로 뛰면 된다는 거거든요. 상대의 멀티 쪽으로 뛰는 그 속도 자체가 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교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될수록 크로 입장에서는 뭐가 계속 생기니까 자기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하나만 생기면 문제가 아닌데 막 막대로 생기고 자기가 만들고 막 엄청나거든요. 어쨌든 생기면 두 마리씩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또 심지어 자 이것도 어쨌든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레벨업도 했고 아이템 먹어가면서 크리스탈 볼 아이템은 조금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제임코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크메이지도 3레벨을 위해서 움직여보나요? 아니면 홀업 올라갔습니다. 위로 가네요? 홀업 올라갔고 위로 가요? 이거는 3레벨 찍기 위해서 네. 여기 544 잡으면 딱 3이라는 거가 아마 이제 각이 나온 거 같죠? 아니 근데 이거는 멀티를 안 해도 되나요? 휴먼인데 멀티를 안 해버리는데요? 언제 대패모래? 아까 전에 말했던 이렇게 크립트 로드가 멀티를 딱 던져놓고 나서 자기 쪽으로 찌르는 그런 타이밍 때 그레이트 마나 포션에 이거 좋습니다. 이거 3레벨 때 그냥 힘 줘가지고 그렇죠. 그냥 오히려 언데드 멀티 쪽을 박살내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은 중딩 물딩딩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움직이고 있는 굴의 숫자가 꽤 됩니다. 멀티를 던져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업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마 120 선수가 지금 네. 저쪽 그 휴먼 앞마당 쪽에 시야가 있는 걸 봐서는 네. 이 친구가 뭘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크립트로드가 딱 사냥을 끝내고 나서 멀티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네. 안 나왔어요. 맞아요. 네,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이 한타에서 워젤 이 스킬의 힘 정도 제외하면은 방금 쏘는 막 디나이 하는 것 같은데요? 엠싱공 하려고 아, 이런 거 사실은 클러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차이가 굉장히 여실하게 그렇죠. 드러나는 그렇죠. 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터 리메탈의 숫자 꽤 괜찮고요. 보통 그리고 이제 마나 포션이 그레이트 마나 포션이 있어요. 그냥 그렇죠. 마나 포션. 보통 이게 이게 중내가 나오기 때문에 저게 또 이거 이런 거 돌리기 되게 좋죠 이거. 어차피 이제 HP 낮은 친구들은 본진으로 빼니까 그런 거를 또 노려주기 위한 분맨 움직임도 괜찮고요. 그 스피릿 타워가 없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대마포가 있어가지고 두 번 이상 더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아메가 아 여기서 체력이 차기는 찹니다만 네. 어쨌든 계속 칼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시간을 더 끌어야 계속 끌어줘야 파란색도 어디 갔죠? 빼내죠. 이거 그래도 이거 먹고 빼나요? 아니면 들어가나요? 야 근데 120도 뺀... 아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멀티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파란색의 숫자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러고 나서 이거 올라가다가 아 일단 확인 또 다시 잡았고. 굴 숫자 꽤 많이 줄었거든요 이거 영웅을 그러니까 이제 2티어를 올라갔었잖아요 휴먼이 네. 영웅을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파격적인 영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냥 막힌 가나요? 파격적인 마운트 킹 굉장히 파격적인 스톤볼트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뭐 스톤볼트도 괜찮고 사실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중립 영웅 중에 이제 엎어지기 좋은 영웅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라면 제 스타일에서는 여기서 파이어로드 꼽자마자 뜁니다. 임페일의 신공 이런 거예요. 임페일의 재발견. 자 임페일의 신공 숨었지만 크리스탈 볼이 있었죠 아까 그러고 보니까 네. 아, 크리스탈 볼이었었나요? 그렇죠. 아 크리스탈 볼이네요. 크리스탈 볼로 자 빠지게 하는 데는 했는 성공을 시켰는데 네. 120도 아직까지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뭐 멀티로 올라간다거나 자 여기다 그냥 여기다 야드 플러스 네크로폴리스 일단 문제는 나무를 수급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네. 모습이긴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최민코 선수가 그냥 마킹 선택하면서 살살 갔다라는 거는 이거 사냥하고 같이 멀티 따라가면서 라지컬로 엎어지는 그림도 가능하고요. 뛰나요? 심지어 나무가 그렇게 별로 없긴 하네요. 이런 그냥 힘 주고 있겠다. 네, 라지컬 그냥 힘 주겠다. 네, 그러면서 농성을 통해서 이득을 지속적으로 보겠다. 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벌써 4레벨입니다. 샌드 가네요. 이렇게 샌드를 잡을 수가 있나요? 와 충분히 잡죠 충분히 지금 보면은 아니 레벨이 낮지 않은 크립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6-5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6-5인데 네. 되네요 여기 사냥이 경험치도 많이 주면서 생각보다는 쉬운 것 같더라고요. 모도나일에서 좋은 3레벨 그 업 사냥 포 중에 하나입니다. 대도 이거 지금 괜찮죠? 한방 너무 센데 네. 슈레드까지 뽑아가지고 9를 뽑는데 사실 슈레드까지 뽑았다는 거는 일단 지금 당장 뭔가 병력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리고 지나가다 확인됩니다. 확인됐어요. 너 여기 사냥. 이상하다. 뭐야 왜? 이거 못 봤어요. 아 이거 못 봤습니다. 자, 아니 텔포밖에 없어가지고 포탈이 없거든요. 아니 이거 병력이 죽어요 이러면. 이거 진짜 난리 났는데요? 아 이거... 그리고 텔포도 못하여 심지어 마킹이 계속 볼트를 먼저 던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렇죠. 누르는 순간 아니 이거 경기 체미코 자 이러고 바로 들어가면 되죠. 3렙까지 됐고 크랩 이제 크랩이 스킬 썬더 크랩이 스킬 어차피 구울이기 때문에 이거 120 잡나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림이 썩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괜찮지 않나요 지금? 너무 괜찮죠. 방금 이거... 게 너무 크지 않나요 진짜? 너무 크지 않나요? 네, 아 이건 120이 좀 어떻게 보면 실수 아닌 실수라고 봐야죠. 이거 어떻게 되나요? 볼트 길 막고 한 번 설마 더? 자 이거 텔포 탄다 하더라도 쿵 있어요 쿵 있어요! 공격력이 너무 강력합니다. 2연속 4레벨 크립트로드의 다운 멀티는 날아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기본 병력들도 죽는 게 상당히 많아서 슈레더 지금 잘못 왔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썬더 크랩이 있기 때문에 에콜라이트 죽이는데도 쉽고 슈레더 여기서 이거 아크메이지가 대마포 마킹한테 주면 한 방에 찍고 끝나거든요? 그렇죠. 대마포 떨궜죠? 자 대마포 아래 떨고 놓고 네. 넘겨줬습니다. 이게 고치로 오면 그냥 찍어버리겠다. 그렇죠. 구울의 숫자가 꽤 많이 있기는 한데 너 수리 안 할 거야? 수리 안 할 거야? 일단 위치 잡아요. 그래도 저거 하나 부시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위치 잡아요. 아 그래도 야. 병력 숫자가 꽤 됐고 임페일 뭡니까 이거? 와 임페일 말도 안 돼. 자 군 네
블랙이라는 게 약간 네.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계속해서 싸움은 지속됩니다 이거. 자 궁 한 번 더 궁. 네. 오. 거의 빈사 상태. 뭐 지뢰진인데요 거의. 막 그냥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네. 근처 가면 터집니다 이거. 수비가 되는 수비 안 될 것 같은데요? 에콜라이트도 아까 전에 안에서 꽤 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별로 못했고 내려간 다음을 고등학생 나옵니다. 수능번호 나와요. GJ 두 번째 세트도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경기 시작됐고요. 라스트 리퓨즈입니다. 아래쪽이 1패를 가져가고 있는 120 선수의 언데드 빨간색입니다. 네. 아... 위쪽이 한국의 채미코 선수 파란 휴먼이죠. 자, 120 선수 이번에는 크립토로도 안 하네요. 이렇게 네. 되면 좀 안 하는 느낌이죠. 그치? 상처를 받았어요. 네. 크립토로드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처음에 크립트가 올라간지 보면 되죠. 그렇죠. 네. 아, 근데 경기 오늘 진짜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우승 후보 이게. 선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뭐 8강 간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확실히. 사실 제가 오늘 채미코 선수하고 아까 전에 한 그 오늘 7시 전이 7시 한 15분 전에 네. 전화로도 했었는데 채미코 선수가 아 오늘 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한 판 이상은 무조건 이기도록 할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채미코 선수가 근데 일단 약속 하나는 지켜놨고 그렇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렇죠.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네. 처음에 한번 선빵 친다 네. 잘 쳤거든요. 오, DK 나옵니다. 네, 되나? 데스나이트의 선 오, 선마킹. 자, 선마킹. 라스트 레퓨즈에서 선마킹 했었을 때 상대 그러니까 120 선수가 타드웨이에서 크립토로드 했을 때는 좀 좋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네. 데스나이트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건. 데스나이트 상대로 선마킹 나오면은 약간 데스나이트가 원래 아크메이저하고 붙을 때 보면 막 데스나이트 코일 막 던지면서 막 하고 스틸 그 하려고 하고 이제 괴롭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킹 앞에서는 어림도 없지거든요. 그렇죠. 네, 눈에 오히려 눈 서로 눈 마주치면은 눈이 마주친 줄 알았더니 망치가 와서 꽂혀요. 그렇죠. 흔히 이제 그 해머라고 그러죠. 그렇죠. 오 해머. 오 해머. 그거 날라오기 때문에 살짝 네. 애매하긴 한데. 네. 그리고 그 완전 영어로 했습니다. 그 오 해머라고 진짜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머. 네. 데스나이트와 마운틴 킹도 역시나 등장했습니다. 빼내기 하면서 예, 락골렘이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는 사냥. 그렇죠. 예. 그리고 플러스 저 친구들 있잖아요. 저 트래퍼들. 네네네네. 트래퍼들도 이제 쓰질 못합니다. 그쪽으로. 자, 일단 봤는데 뽑아봤는데. 어? 자, 대나가 오긴 와요. 어, 저분 다리로 뛰어다니는 영웅이시네. 이런 느낌으로 됐어요. 근데 코일은 뭐 쓸 수가 없긴 할 것 같고요. 체력 없는 친구. 아, 자, 돌. 생각보다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싶긴 합니다. 그렇네요. 프리스트가 이거 뺏긴 게 좀 너무 큰데요. 이거 생각보다 데미지가 있겠다 싶어요. 경험치 과전 간 것 같고요. 마킹이 먹고 네. 스톰인데 라이벌 피 그리고 M 신공을 했는데 아 이거 피장이 너무 꽤 죽었다 보니까 네. 아니 저게 죽는 게 너무 큰데요. 지금 너무 많이 죽는데요. 이것도 그냥 디나이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게 그 사냥이 완료가 된 것도 아니고요. 네. 저거를 뺏긴 저 프리스트를 뺏긴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풋맨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돌 멋던지게 하는 그런 플레이들이잖아요. 밖으로 네. 빼내는 플레이 하다가 에콜라이트는 그 안에 있었는데 에콜라이트가 가만히 죽은 듯이 있다가 네. 가서 사서 스틸을 하려고 했던 스틸 혹은 이제 데미지를 더 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지면서 어쨌든 뭐 용병도 있겠다. 이 정도 해골도 선이 됐겠다. 네. 슬쩍 빼먹고 갑니다. 아이고. 사실 현재까지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마킹은 어지간하면 저기는 그냥 무조건 피해 없이 먹어야 되는 그렇죠. 사냥처라고 봐야 되는데 네. 라스트 레퓨즈 같은 데에서는 이제서야 2레벨을 찍는 마운트 킹입니다. 네. 성장이 느려요. 그리고 120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그냥 정석에서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네. 컨트롤적인 면에서 좀 아, 그리고 맞아요.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선수라서 네. 그냥 일반적인 필드 빌드 나와버리면은 좀 피곤하긴 할 겁니다. 한 15년, 16년도 정도 120이 날아다니면 갑자기 날아다니면서 이런 언데드가 다 있냐. 그렇죠. 그 컨트롤에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잖아요. 120 선수가 원래 주종은 오크였는데 그렇죠. 이제 종족 변경을 하면서 좀 유명한 아마추어였다가 완전 그냥 프로급으로 한 방에 올라가 버렸죠. 이런 건 해줘야 되는데요. 자, 우측은요. 네, 우측은요. 자, M 종이 됐죠? 막혔어요. 네. 네.
이거가 일단 사실상 필수입니다. 필수. 그렇죠. 일단 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고 네. 그냥 숨 쉬듯이 한번 해주고. 아, 안 좋고. 빠르게 사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버사커하고 프리스트 체미코 선수도 뽑아주면서 근데 저거를 뽑았다는 거는 결국에 멀티를 먹는 이제 자원이 지금 보시면은 나무는 되는데 돈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모자랄 수 있다. 그리고 대나는 바로 2레벨 뭐 피해는 보긴 했지만은 2레벨 되고 나서 그냥 사냥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밀리샤들을 끌고 왔어요. 아 캠볼트 여기다 짓네요. 빠른 상점에서의 아이템 수급을 위해서 앞쪽으로 땡겨와서 짓어요. 중간에 지으니까 이제 멀티 쪽이나 고진 쪽이나 반만 가면 되니까. 그렇죠. 약간 서울 부산에서 보면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리. 그렇죠. 아, 대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느낌이겠죠. 네. 마킹 3렙 찍었고. 그렇죠. 멀티 지역인데요. 멀티 이제 385 되면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러면은 마킹이 여기서부터 좀 언데드 병력들을 좀 묶어두던가 아니면 묶어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냥을 좀 더 많이 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 네. 자 들어가는 쪽으로 보나요? 자, 멀티하는 갑니다. 거는 빨간색 점을 보니까는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해골을 아마 한번 던진 걸로 보이죠. 오, 네. 자 볼트. 엠싱공이 제야 잡아요. 우측. 아, 잘됐어요. 네, 된 것 같죠? 자 아래쪽에 한 명, 네, 한 명 내려가기 직전. 아, 몸으로. 잡았어. 아, 그리고 풍 찍어줬네요. 네. 아, 찍어주면서. 썬더크랩을 이 스킬로 찍어줬네요. 그러네요. 볼트 이 스킬이 아니고. 1스킬입니다. 네. 자, 이 정도로. 네. 아, 대나삼, 대나삼도 깔끔하게 찍었죠. 이 정도면. 그렇죠.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호라팔 타이밍이 좀 애매하네요. 많이 늦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저 시계로 한 이제 9시 쪽에 이제 불 들어올 때쯤에는 호럽이 그래도 최소한 들어가야지. 그렇죠? 예, 네, 3티어 원데드 병력들을 막는 데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자, 옵시디언 스태츄 그리고 핀드까지. 이제서 타워의 개수라도 늘려주고는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멀티 지역이라든가 뭐 본진의 하나 정도, 네. 아, 멀티 한 네 개 정도, 세네 개 정도 좀서 버티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한데 타워 개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보면은 그 상대의 타이밍을 보고 나서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아 이거 네. 사냥도 타이밍. 자 이거 코일 노바 뭐 이런 스틸. 아 그렇죠. 노바 스틸. 않아요. 네. 일단 알. 돌아갑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고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더 큰 피해를 입... 아이고 많이 죽었어요. 아 미스트 스크롤 하나 먹는데 꽤 많은 병력이 죽고 포탑까지 빠져가지고. 그렇죠. 이러면은 상대방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체크할 수가 있겠고. 체미코 선수의 좋은 사냥터 지역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 멀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부터 너무 압박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네, 아킨 타워 하나 가지고는 막는데 택도 없어 보이는데. 아 거기다 끊는 것까지 좋았고. 네. 옵시디언 스태츄까지 왔어요 결국에. 안쪽에 짓고 있었던 타워도 취소가 된 것 같아요. 네. 파괴가 됐는지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취지. 아 그렇죠. 아, 이거 이게 뭐. 아예 막을 가능성이 없는 정도로. 네. 네. 자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과연 세 번째 세트를 잡아내면서 오늘의 승자가 될 선수는 누가 될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120 선수와 체미코 선수 간의 1대1 동률인 상황에서 마지막 세트입니다. 아마조니아네요. 네. 아래쪽이 120, 위쪽이 체미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데스사이트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유추할 수 있겠죠. 네. 네 언데드는 알타 지구라스로 시작하면은 어지간하면 대나다. 그렇죠. 네. 멀티가 없이 하는 거다. 뭐 데스나이트 그리고 핀드 체제를 갔을 때 컨트롤이라든가 운영이 워낙 뛰어난 선수라 정석으로 하는 게 사실 더 무서워요. 사실 이 선수는 진짜 차라리 아유 그냥 사파를 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진짜 정석에 대한 무서움이 너무나도 강력한 선수 120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탑급이라고 하는 선수도 120 선수하고 이제 그 흔히들 이제 1대1 쇼다운으로 한다고 하면은 네. 그 내가 이긴다 진다를 장담은 못하니까 그쵸. 네, 그만큼 뛰어난 선수예요 그냥 120 선수는. 네. 근데 체미코 선수가 지금 현재 1대1로 그 뛰어난 선수 상대로 좋은 결과를 일단은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쵸. 한 번 더 이겨가지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체미코 선수의 이번 세트 경기력은 어떨지 일단 아크메이즈부터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레이브에도 올라가고 이러면 네, 그냥 일반적인 테레식 빌드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일반적인 테드식 빌드를 거의 완성형에 가깝게 플레이해주고 있는 선수가 120이라 그렇죠. 진짜 무섭기는 네. 해요. 보면은 근데 작년에 WCG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WCG 때 120 선수가 못 올라갔어요. 네. 테드 선수가 2위 했었거든요. 어. 테드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도 그 120 선수하고 동률 막 뭐 이랬었고 아, 막 이래가지고 네. 테드도 지금 대단한 선수인 지금에도 것 같아요. 선수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테드는. 네. 네. 방송을 이제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한데 테드 선수는 뒤에서 뒤통수를 한번 툭툭 때려봅니다. 저 에콜라이트가 저 칼을 꺼내서 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 에콜라이트가? 어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클래식으로 볼 때는 손으로 내려치는 느낌인데 그냥 손으로 느낌인데. 이렇게 해머링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리포지드에서는 그 의식용 단도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걸로 탁탁 치더라고요. 그럼 자 어드클러 시작했고요. 어콜라이트가 언데드는 아니잖아요. 원래 인간인데 뭐라 그래야 되지? 신도? 네 그런 아, 신도 같은 네.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이라는 거 단도 들고 있는 의식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네요. 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아메템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어, 클럭까지. 네, 섀도우 클럭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인텔리전스 멘틀 다음이라고 봐요. 저는 이 변수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징을 하면서도 구를 끊냐 못 끊냐. 자 라이트닝 실드 사냥을 하면서 대나도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쉽게 찍겠죠. 빠져 빠져 안 빠져 아 빠져요. 빠져 나가고 핵을 괜히 잘못 돌리다가 훌라프 잘못 돌리다가 큰일 납니다. 훌라프가 좀 그 상대 크리 그러니까 중립 크리처한테 들어가죠 또 한 번. 그리고 원래 이 아크메이지 같은 경우도 리퍼지드로 변경이 되고 나서 원래 그랬었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아크메이지가 원래 머리가 없으셨나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헷갈리긴 하네요. 머리가 없으시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는 자 이거는 괜찮죠. 지금 데스나이트가 오기 전에 끝나가니까 미리 사냥을 거의 끝내는 네. 상태면은 아 체미코가 이번에는 잘한 게 이게 요즘에 이제 언데드들이 자기 쪽 사냥하고 2렙 찍은 다음에 저 해고를 한 세트 더 들고 와가지고 네. 사냥하는 게 좀 특징인 그러니까 여기서 속가내는 게 특징인데 오히려 좀 빠르게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체력 없는 유닛들도 잘 뺐고 네. 어 이거 하나 죽긴 했지만 뭐 이 정도까지는 피전트들도 잘 어? 자 120 포즈 어 저희가 중계하면서 이번에 처음인데요? 쏘리 아 이거 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쏘리 쏘리 캣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고양이가 또 키보드로 올라왔나요? 이 친구도 이제 집사다 보니까 네, 네. 이거는 인정이긴 한데 네. 아 요거 고양이가 키보드로 올라와가지고 좀 귀찮게 만들게 되면 아 경기 준비 완료됐네요.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120 선수가 아 이 고양이가 이게 고 했는데 다시 한번. 오케이가 됐는데 다시 퍼즈 고양이가 또 문제가 있나요? 오호. 어 이렇게 되면은 고양이 역시 댕댕인가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그러면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고양이를 네. 다른 방으로 이제 보내는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마이 워키 해즈 프라블럼. 워키? 워키. 워키면은 고양이 이름이 워키인가요? 아니, 워키야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아 그건 네. 아닌가? 보니까 일반 자기의 그 세팅적인 문제가 갑자기 생겼던가 뭐 이런 거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네. 그 키 워키가 CD 키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CD 키요? 아 단축 키라고 하네요. 아, 단축 키. 예. 단축 키가 갑자기 하키. 풀려서. 네. 아, 저 워키라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저기... 리커넥트 혹시 해도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심판이 오케이를 할지 말지 이거 정해진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아 네디즈 핫키의 세팅이 워키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요즘 게임들은 스마트 키라고 하나요? 이제 어, 스마트 그냥 한 방에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 스킬 나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데스나이트 그 이제 데스나이트가 코일 던질 때 보면 요즘에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C 누르고 클릭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위에만 갖다 대도 이제 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이 좀 중국에서는 좀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 네. 마치 모바일 게임 오토 버튼 눌러놓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오토 아, 조금씩 더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렇죠. 예. 아,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편한 거라서 아무래도 선수들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이런 아, 근데 것들은. 이게 아 이게 편한지 안 편한지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클릭도 한번 해보고 막 이렇게 상대방의 체력도 한번 확인해 봤다가 잘못했다가
That's 골 딱 날아가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수들이 보면은 이제는 딱 그 체력 발을 보면서 눈대중으로 딱 이제 킬각을 다 거의 다 보더라고요. 원대 선수들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또 오랫동안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네.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쫙 하고 들어 있어요. 그렇죠. 아,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다. 라고 옵저버가 얘기를 하네. 옵저버가 리조인을 해야 되나 봐요. 뭐 그런 건가요? 어쨌든 뭐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진행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 픽스가 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아 시작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들어갑니다. 현재 보시는 게임은 무려 WCG 2020 네. 120과 체미코 간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1대1 동률인 가운데 요거 잡으면 경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20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저런 이제 세팅적인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 때문에 네. 조금 게임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흐름이라는 네, 게 흐름, 있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딱 이 흐름이 깨져버리면 그렇죠. 자 워터 엘리멘탈 그래도 어깨가 늘어납니다. 그래도 해골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견제는 잘해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오, 보면 체미코 선수가 잘해놓은 게 네, 잘해놓은 게 이거예요. 미리 때려놨네요. 네, 미리 때려놔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러면은 괜찮아요 게임이 지금. 그렇죠. 데스나이트도 지금 보면은 이거 사실 이렇게 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거 스피드가 빨라요. 자, 핀드로 아 다리가 많다고 해서 빠른 건 아니다. 네, 자 핀드로 비벼주고는 있었는데 아크메이지도 한번 싹 벗겨내면서 네. 자 이러면 핀드 하나는 죽었다고 봐야 되고 120도 그냥 어차피 더? 이거 죽었다고 생각하고 와 집념의 사나이 네, 처음이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데스나이트가 들어갔던 건데 그렇죠? 여기도 클리어가 됐고 이미 멀티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핀드도 잃었고 네. 데스나이트도 체력이 많이 달아있는 상황에서 마나도 사용을 좀 했고 그렇죠. 체미코가 운영을 가져갈 수 있는 베이스를 어느 정도는 마련을 했어요. 자 슬래터하우스 이제 올라가고 있고 네. 슬래터하우스가 지금 올라간다는 거면은 체미코 선수가 조금 더 시간이 좀 널널하다라고 오, 봐야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비비가 하면서 계속 또 얘만 때리느냐 데스나이트만 때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데스나이트가 안 맞으면 그러면은 저 거미 친구들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누가 맞던 맞습니다. 누가 그리고 언데드 본진이 보면은 저 뭐 저렇게 칠링 효과가 있기는 한데 뒤로 끝까지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그렇죠. 이게. 자 여기서 근데 딱 이 정도로 만족하고 오히려 더 들어가가지고 뭐 상대 칠링 효과 때문에 뭐 내 병력이 하나씩 하나씩 끊겨가지고 힘이 약해진다 그런 거는 좀 애매하니까 예. 분위기 좋은데요? 오히려 그 상대 원딜 쪽을 사냥하는 모션을 보여주면서 이거 아사 시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래도 안 나올 거냐 약간 이런 나와. 거죠 이거 나와 예. 나와 벨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벨티 하는 거예요 안 예. 나와 계속 벨티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나와 이래도 안 나와 안 나와 예. 하나 잡고 그렇죠. 택배했다고 문자도 보내보고 막 그렇죠. 문도 두드려보고 막 일단 뒤로 빠집니다. 1렙을 네. 노바를 찍었네요. 1렙 노바를 찍어서 좀 풋맨 쪽에 붙는 거를 좀 막아주겠다라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크메이지도 생각보다는 데미지를 입었어요. 이게 코일이 1스킬이라 다행이지 2스킬이었으면 난리 났죠. 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림하고 너무 다르죠. 지금 홀업 타이밍 지금 이런 거 보면은 네. 좀 숨을 쉴 수 있는 게임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머니. 숨 많이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체미코 선수가 좀 할 만하다고 봅니다. 자, 이거, 아, 자, 이거 어차피 노바니까. 네. 근데 체미코 MC 공각. 자, 디펜더 돼 있고. 이것도 코일? 일단 아 코일을 썼죠. 네. 물론 핀드를 살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코일 썼다는 게 중요하고요. 쫓아가나요? 자 120도 약간 지금 당황했는지 네. 원래 저럴 때 옵시디언 스태츄가 한번 딱딱 그 힐을 해주는데 살짝 놓쳤어요 저것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멀티가 아주 그냥 일명 팽팽 돌아갑니다. 그렇죠. 1100이 넘었어요. 네. 돈 많고 나무 관리가 조금 문제일 것 같은데. 나무 관리만 조금 아~ 자야 이거 끝까지 비비면 잡을 수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스피드가 되나? 아 일단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만. 아, 좀 아쉬운데요 저거. 아쉽기는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마나도 많이 썼고요. 네, 데스나이트 또 마나가 없어요 일단 지금 그렇죠. 현재 보면은. BCBC 네. 눌러주면서 마나와 체력을 계속해서. 자 디펜드. 자 데스나이트 MC 공격. 조심해야죠. 조금 위험했죠 데스나이트가. 이거 아파요. 자 디펜드. 자 너무 많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핀다고. 뭐 얼추 봐 2대1 비율로 끊어만 준다면은 그러면 괜찮은데 네. 근데 그 와중에 컨트롤 진짜 좋네요 120이 120 보면은 핀드 하나하나 지금 하나하나 지금 빠지는 거 보세요. 살아있는 거 같아요 뭔가 네. 유닛들 하나하나가 다
본인들만의 자아가 있어서 네. 움직이는 듯한 느낌. 지금도 뒤쪽에 있는 유닛 저거 살리려고 데스나이트 달라붙어서 BC 버튼까지 OCD한테 좀 같이 눌러줘요. 어 멀티태스킹. 자 코일 들어가고. 그러나 뒤에 있었던 피드는 누가 살립니까? 자, 누가? 이거, 어 노바로 일단 늦춰주고. 미츠가? 미츠가? 미츠가 살린다고 이거? 설마? 설마 저 두 기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 필드예요. 잡고 오케이. 두 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자, 두 기 잡고. 역시 옵시디언 스태츄를 잡느냐 마느냐까지인데. 자, 옵시까지는 잡겠죠. 잡아줍니다. 오! 오! 와. 지금 141, 2 막 이랬으니까 만약에 네. 맞았으면 한 피가 1 혹은 2 정도 남았던 그 상황이었던 타이밍이 딱 3이 되자마자 2대 네. 코일을 날려 버리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와 그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끌었는데 캐슬이네요 지금. 캐슬 올라가고 있죠. 어 바로. 그러네요. 네. 아크메이지는 지금 한번 포탈을 급하게 사다 보니까 그 이제 본진에 찡겼었는데 네. 네. 제플린으로 빼주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일단 프렌즈 해설이 보시기에는 경기 몇 퍼센트까지 가져왔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저는 지금 선수 뭐 누구 대 누구다 이런 거 떼면은 휴먼이 한 6대 4나 뭐 6.5 대 3.5 이 정도로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네. 언데드가 일단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좀 잘린 것도 좀 있고요. 돌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 벌기 위한 그렇죠. 네. 멀티를 더 돌리기 위한. 네. 자 그리고 안쪽에다가 워크샵하고 지금 뭐였죠? 요거는 자, 생텀. 네, 생텀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스펠브레이커 그리고 나이트 플라잉 머신 네. 이런 쪽으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쪽으로 좀 뽑겠다. 쓱 한번 둘러보는데요. 네. 뭐 뭔가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데드가 지금 본진 젠코 선수가 한 이 판단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네, 시간 보는 게 지금 일단은 가장 필요한 거였는데 그렇죠. 캐슬까지 이미 되고 나서 언데드가 엎어지는 그림이라면은 네. 정말 시간 잘 번 거거든요.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유닛들 하나씩 노려놓치고 있습니다. 본진 금광 노려주는데 금광이 아 여기서는 이렇게 싸움 저 G3은 찍고 하겠다. 근데 그냥 데스나이터가 와가지고 막는 건데 근데 잘 막는 것 같은데요. 자 포션 하나 먹고 와 이거 시간 더 벌려고 포션은 하나 더 샀어요. 네. 심지어 최대한 상대방을 상대방이 발전하는 속도를 늦추겠다. 네. 데스나이트도 여기서 막 뭐 이렇게 막 칼질 막 계속 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그래도 아크메이지 한번 또 넣어주고 와. 이 정도 피해로 만족할 수가 있나요? 아 이거 1, 2고 약간 멘탈 요 야, 이런 네 방금 전에 그 대나가 뭐 막는 동안 리치가 완전 멍 때렸어요. 아, 그러네요. 3시 이제 쪽에서, 움직이네요. 네 3시 쪽에서 완전 멍 때렸어요. 그날 이 정도면 잘 막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리치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120이라고 한다면은 와. 저런 거를 다 저런 상황에서도 뭐 리치가 뭘 하고 이래가지고 아, 120이거든요. 이거 본진은 본진이고 본대병력 당합니다. 아.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아, 이러면은 뽑고. 아지가로 마지막 위험 상황인데 이제 저 핀로드 레이노 파이어를 이용한 이제 푸시 네 이게 가장 이제 지금 체미코 선수한테 있어서는 마지막 위험인 것 같은데 이거만 넘기면은 그냥 이기는 게 거의 확정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멀티 쪽으로 포탈 한 것 같죠? 이거를 이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네. 근데 아직까지 숫자가 많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네. 휴먼의 병력 숫자가 왜 이렇게 적어 보이죠? 안쪽에 모아놓은 게 좀 아 나이트 3기 차 나이트 지금 3기 나오려고 하고 있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하죠. 나와 있고 네. 건물의 피해를 살짝 입는다 하더라도 나이트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 보고 약간 19테러 좋고요. 네. 120도 괜찮아요. 자 밀리셔 근데 밀리셔 변신 안 하고 뛰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 나무 들고 뛰는데 네, 아유 깜짝이야 군복을 안 입었네. 예, 예 그렇네요. 네. 예비군들도 군복 안 입으면 그냥 아저씨거든요. 그러니까 예비군이 아니 민방위다! 90 포션 넘겨주고 박 먹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나 아까 제플린 있던 거 없나요? 제플린? 팔라딘 이후에 고일로 일단 사망합니다. 그러나 핀드도 거의 다 잡혀가고 있는 모습 한 번 더! 잡았죠 이거? 네. 자 그리고 MC공각! 리치 MC공! 난리 났네요. 난리가 자, 났어요. 자 포탈을 못 넘겨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포탈 넘겨줄 수가 있나요? 지금 이게? 넘겨줬어요. 와 이걸 또 넘겨주네요. 어쨌든 돌아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네. 아... 자, 근데 돌아갔다면은 멀티 있는 쪽도 그냥 없는 쪽이에요. 결국에 네. 멀티 없는데 견제 받은 쪽 VS 멀티 있는데 견제 거의 받지 않은 쪽.
이건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날 수밖에 없죠 이거. 이거 언데드 입장에서도 아 애니멀 워 트레이닝. 네, 애니멀 워 트레이닝까지 하면서 이렇게 되면 기사는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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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해집니다. 인구수 지금 이미 20 차이 나고요. 보면은 120 선수가 생각보다 뭐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사냥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이 게임에서. 그렇죠. 그런 건 뭐냐, 사냥터가 많이 남아있다. 네. 사냥터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세컨 마킹, 세컨 팔라가 사냥할 곳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는 거니까, 마킹 레벨, 그래 팔라 레벨만 오르면은 점점 더 계속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주머니. 맛집을 계속 두드려는 보고 있는데요. 지나가다 확인 된 것 같아요. 네. 위치 확인 됐어요. 이제 맛집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아 바로 들어갑니다. 좋은데. 이미 지금 플라잉 머신이 저만큼 있다 보니까 디스 띄우기도 어렵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트를 잡아야 되는데 디스를 띄워야 되는데 그걸 못 띄우니까 핀더로 잡기에는 좀 애매하고. 또. 그렇죠. 네. 뭐 웹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펠 브레이커도 기본적으로 핀더한테는 방어 상승이 좋은 편이라서. 네. 아 그냥 자체가 짜증나죠. 거기다가 스킬이 안 들어가는 친구니까 스펠 브레이커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뽑은 이제 어보미 탱킹 이제 한 마리 정도를 뽑아놨는데. 그러나 이 나이트가 업그레이드가 괜찮거든요. 지금 공방 2일업. 네. 거기다가 아까 애니멀 워 트레이닝까지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이거 뭐 굉장한 나이트의 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이트가 3티어 중에서 이제 좀 HP 자체는 좀 적은데. 그렇죠. 기동성이 말도 안 되게 좋다 보니까. 맞아요. 네. 순간적으로 파고들기 이런 것들은 굉장하고요. 그렇죠. 자 플라잉 머신 저렇게 떠 있으니까 뭐 옥시디언 스태츄 뭐 저런 거 변신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개 정도는 갇혀 있어야 되니까. 아 일단은 코일을 통해서 핀드를 살리기는 살리는데요. 워터리멘탈이 아, 잘 보시면 방금 저 뒤쪽에 전사시켜놨어요. 네. 아예 옵시디언 스태츄 전담 마크 하는 워터리멘탈입니다. 그렇죠. 아 리치 전사 소리가 났죠? 코일 킬이었었나요? 어...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밀릴 수밖에 없는 120. 그 얘기는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 체미코 선수가 120 2대1로 잡으면서 1승을 추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있다라는 거죠. 거죠. 네. 여... 아 거의 다 왔어요 사실상 진짜. 인구도 70대 44입니다.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리체! 아, 무적은 있어요. 무적 있어요. 오, 버티기 못했었는데 무적 쓰고 나서 버티고 나서 뭔가를 휴먼의 병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잡을 병력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아, 리치 나온다. 지지. 지지를 선언하는 120 선수 승리를 가져가는 선수는 한국의 문채영 체미코입니다. 자, 이 A조 이렇게 되면은 장재우를 잡은. 120을 잡은 체미코가 됐어요. 2조가 이거 큰일 났는데요. 2조 난리 났는데요. 야, 여기 진짜 여기 엄청 이제 그러면 체미코가 2승이에요 여기 지금. 체미코 짱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체미코가 2승이고 그게 아니면 지금 오야 이제 A조가 진짜 피곤해졌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되리라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오늘.